천연발효 바게트 만들기. 오늘은 드라이스트를 넣지 않고 발효종만으로 천연발효 바게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이스트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오토리즈 방식을 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발효빵을 만들다 보면 빵의 볼륨이나 질감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리즈 법입니다. 오토리즈의 기본은 밀과 물 그리고 발효종을 함께 섞은 사전 반죽을 최소 약 1시간에서 최대 6시간 후에 본반죽에 넣어 반죽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섞어두면 미리 충분히 수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글루텐의 발전을 도와주며 발효가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미리 먹이를 준 발효종은 따뜻한 곳에 놔둔 뒤 플로트스트를 해서 이렇게 동동 뜨면 빵 반죽에 넣기 좋은 상태입니다. 믹서에 오토리즈 재료를 넣고 저속으로 2분간 믹싱합니다. 지금은 반죽이 뚝뚝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한 덩이가 되면 뚜껑을 덮어 따뜻한 곳에 두고 2시간 기다립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오토리즈 한 반죽의 상태입니다. 오토리즈 후 반죽의 재료들이 수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리즈 반죽과 전 재료를 넣고 저속으로 2분 그리고 중속으로 3분 반죽합니다. 다시 중속으로 2분에서 3분 반죽을 해주고 반죽의 일부를 떼어내어 늘려봅니다. 윈도우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죽의 완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면서 반죽이 매끄럽게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죽이 마르지 않게 덮어주고 따뜻한 곳에 1시간 정도 놓아둡니다. 1시간 후에 반죽입니다. 반죽을 이렇게 폴딩해 주어 탄력성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냉장고에 반죽을 넣고 저온 발효를 진행해 줍니다. 약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냉장고에서 천천히 발효되도록 넣어줍니다. 8시간 후 차가운 반죽 상태입니다. 차가운 반죽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펀치를 해준 다음 30분 정도 실온에 놓아둡니다. 반죽을 240g씩 4개로 분할합니다. 반죽을 타원형으로 정리해준 뒤 반죽이 마르지 않게 덮어주고 15분간 벤치타임을 가집니다. 이제 바게트빵 모양으로 성형을 해볼게요. 반죽의 반을 입술 모양처럼 접어줍니다. 이음매를 손바닥으로 정리해주고 균일하게 밀어서 바게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전체 길이는 약 30cm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완성한 바게트는 덧가루를 뿌린 캔버스 천에 올려줍니다. 이제 2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발효기가 없으실 경우에는 반죽이 마르지 않게 랩이나 천으로 덮어주세요. 2차 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굽기 전 빵에 쿠프를 내어줄 건데요. 빵이 부풀 때 불규칙한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집을 내어줍니다. 바게트 쿠프를 잘 내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게트 빵 길이에 따라 쿠프의 개수는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30cm 길이의 바게트라면 4개의 쿠프가 적당합니다. 쿠프마다 이렇게 3분의 1 지점이 교차하도록 구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이라 쿠프 내기가 어려우시다면 일자로 길게 내어주셔도 좋습니다. 230도, 220도로 예열된 오븐에 바게트를 넣고 스팀을 넣어줍니다. 약 18분 정도 구워줍니다. 가정용 컨벤션 오븐으로 바게트를 구우시는 분들은 밀로키친 채널의 컨벡션으로 천연발효빵 굽기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자, 드디어 잘 구워진 바게트가 나왔습니다. 쿠프를 낸 부분이 멋지게 터졌죠? 바게트를 잘라보겠습니다. 빵의 크럼도 아주 잘 나왔죠? 기공도 잘 나오고 볼륨도 커서 크럼이 쫄깃쫄깃 맛있게 나왔네요. 천연발효 바게트빵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게트로 만든 잠봉베르 샌드위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